반가워요, 고은수님들. 6월 모평 총평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고, 고은수님들, 그리고 예비 고은수님들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 건강한 동기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전공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할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동기. 난도는 개인차가 있습니다만은, 선생님이 딱 봤을 때 작년 대비 무난했어요. 그래서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다라고 느낄 법한 유형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거는 인정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예전 기출에 있었던 유형들입니다. 표가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표를 조금 어려운 친구들한테는 좀 기회가 되는 시험이지 않았을까 싶고 단원별 분포는 좀 독특했어요. 대단원 3이 확 줄어들고 1, 4에서 되게 많이 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계층 구조 표는 아니에요. 표 부활하는가요? 막 이러고 물어보는데 절대 아니고 개념이 나왔고 그래서 다섯 문제가 됐고요. 대단원 1은 원래 많이 나옵니다. 대단원 5에서 원래 사회 운동이 계속 나왔었는데 그게 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예상 등급 컷은 지금 육모 당일이라 선생님이 예상하건대 47에서 48 정도가 1등급. 그래서 예상이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하나 틀리면 1등급 걸리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런 형태들이 있죠. 앞으로 공부함에 있어서, 모고를 연습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가 이제 3개로 줄었다. 그래서 약간 부담이 덜했고요. 작년에 고정적으로 출제됐던 유형들이 많이 좀 사라졌어요. 근데 예전 평가원 스타일이 부활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이라고 하면은 한 7년 전, 8년 전? 네. 그런 기출들을 분석해 보면은 이번 육모에서 등장한 유형들을 좀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 분석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 안 나왔냐면, 연구윤리하고 탐구태도 안 나왔고, 문화이해태도 안 나왔고,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론 안 나왔고요. 사회운동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런 안 나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러한 유형들은 평가원들이 아껴놨다가, 구모나 수능에는 낼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원 입장에서는 육모구모를 통해서 다양한 개념들을 학생들에게 학습시키는 게 가장 좋은 목표겠죠. 그리고 나서 육모에서 냈는데 구모에서는 이제 새로운 유형을 조금 등장시킬 수 있겠다. 육모에는 안 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안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수험생의 자세는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사회적 소수자. 최근 3년간 안 나왔는데 갑자기 육모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2배속 특강에서 하긴 했는데, 어쨌든. 반면에, 산업정보 비교하는 거 부활했습니다. 부활할 거 예상했고, 2배속 특강이 지문으로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계층구조 유형과 이동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표가 부활할 가능성이 여전히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개념이 부활했기 때문에 개념서에 있는 내용들 보시면 되고, 연구 방법론이 부활한 건 조금 독특합니다. 양적 연구, 질적 연구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는 사실은 최근 5년간에는 평가원에서 안 됐거든요. 근데 그전 기출 보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활했고, 사회적 소수자 쉽게 출제가 됐어요. 주의할 문항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2번은 표가 안 나왔고 글로만 나온 사회조사 유형입니다. 그래서 실험법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글이 조금 길다고 허걱했을 수 있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실험법의 본질을 냈던 평가원스러운 문항이었고, 자, 9번은 계층구조 유형하고 이동의 유형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노걱정. 표 부활할 가능성 많이 낮아요. 이거를 왜 냈냐면, 작년에 이게 빠졌잖아요. 빠진 이유를 저는 알고 있어요. 평가원이 스스로 반성의 의미로 뺐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봐도 계층구조표를 계속 진화시켜서 내다 보니까 결국엔 괴물 문제가 만들어졌고 애들에게 개념을 학습시키기보다는 그냥 문제풀이를 위한 문제풀이 이렇게 변형이 됐던 거죠. 그래서 반성의 의미로 이제 안 내는 게 좋지 않을까 했다가 올해 이제 쉽게 개념을 냈습니다. 자, 그다음에 10번은 이제 성불평등과 관련된 일반 표인데 너무 쉬웠어요. 너무. 뭐 가중 평균도 안 물어봤고 증가율을 구하거나 이제 비를 단순하게 구하는 그러한 문제였고요. 네, 11번은 이제 양적 질적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양적 연구의 특징과 질적 연구의 특징 개념을 냈어요. 그래서 되게 쉬웠다. 자, 그다음에 15, 20번이 표인데 15번은 이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표인데 이제
가중치가 안 나왔네요. 작년에 계속 냈는데.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해설 보면 아시겠지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거나 직관적으로 되는 친구들은 그걸 마저 그리지 않아도 되는 너무 쉬웠습니다. 그래서 15번, 그 다음에 20번은 인구 부양비 표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인구가 증가했다라는 사실을 잘 정확하게 반영을 하면 또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육모보다 쉬웠거든요.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킬러 유형에 해당하는 것들이 난도가 조금 순해졌다. 순한 맛. 네, 그런 느낌입니다. 구문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6월 모평의 의미, 학습 전략,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6월 모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동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시험이다라고 마음 먹으셔야 돼요. 잘 봤든 못 봤든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반드시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 앞으로 학습 전략이 훨씬 중요하죠. 선생님 육모 보고 드는 생각은, 사실 평가원이 출제를 할 때 교육청 문제나 사설 모의고사, EBS 컨텐츠를 많이 보기보다는 스스로 냈던 자기들의 평가원 문제를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평가원 문제가 가장 퀄이 좋으니까. 그래서 학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오래된 기출들도, 오래됐다라고 하면 기준이 이제 6년 전, 7년 전, 그 이전을 말하죠. 예, 그래서 그런 기출들 중에서도 양질의 문제들은 조금 연습할 필요가 높아졌다라고 보입니다. 다양한 주제를 빠짐없이. 예, 그렇게 보시고, 이와 관련해서 선생님 하반기 커리큘럼 잠깐 소개해드리면 따로 뭐 찍을 거긴 한데, 일단 2배속 특강은 완강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 강좌 중 가장 짧거든요. 11강에 한 바퀴를 돌려드립니다. 수특 가지고, 수특 분석서 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개념을 한번 들었는데 휘봐야 되는 친구들, 딱 봐도 뭔지 아는 친구들, 그러니까 처음에 노베이스가 듣기엔 조금 빠르고 압축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말고 다시 한 바퀴 돌리는 친구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나올 게 6월에 기출 올리기 이제 개강을 하는데, 이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처음 도입하는 기출 문제집이라서 검토도 정말 많이 했고 투자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11개년의 평가원 기출 중에서 주제별로 엄선된 700제. 네, 700제 여러분들. 근데 저는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육모 보니까 예전에 냈던 유형들도 끄집어내서 참고해서 내는 거 보니까 기출 분석이 진짜 중요해졌다.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이 단원별로 대단원 모으고 자작해서 굉장히 좋을 거거든요. 거기까지 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풀어도 좋고 전체 다 풀어도 좋습니다. 사실 전부 다 해설할 건데 기출을 푸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풀다 보면은 평가원이 쓰는 표현과 워딩에 익숙해져요. 그리고 나올 게 나온구나, 그러니까 반복되는구나가 느껴지면 안정감이 들고 시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출을 한 바퀴 돌리는데 매우 적합한 강의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풀 들어가는데, 문풀 시즌2가 이제 전공자의 엔지예요. 얘는 100% 자작이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공자의 엔지에는 총 300제 정도 되고, 이 안에 모의고사까지 포함해서 300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어려워요.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릴 법한 뭐 경우의 수를 나누거나 수행평가 형식이나 카드게임, 뭐 이런 열린 구조 이런 유형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화된 유형에 조금 머뭇거리거나 짧은 시간을 안에 못 푸는 친구들, 그러한 친구들을 위해서 유형별로 연습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출올리카 전공자의 엔젤을 통해서 유형별로 충분히 연습하고 나면은 이제 진짜 수능 봐야 돼요. 파이널. 그래서 시즌 1, 2, 3 이렇게 있습니다. 1은 선생님 고운사 연구소에서 자체 제작하고요. 2는 퀄 모의고사. 진짜 어려워요. 여기 앞에 이제 수빈 조교님이 계시는데, 조교님 작년에 퀄 모의고사 풀어보셨어요. 예, 네, 고개를 절레절레. 근데 만점 맞으셨거든요. 자, 모래주머니 효과를 극대로 느끼다 보니까 수능장에 가서는 오히려 뭐 정신없이 풀긴 했겠지만은 그래도 시간한테 풀 수 있게끔 하는, 네, 그러한 연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3는 표만 하는 블랙 모의고사. 역시 올해 6월, 9월 경향 반영해서.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여러분도 이제 수능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까지 잘 한번 달려보시고, 육모 이제 선생님 인스타로도 이제 피드백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 솔직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 같은 것도 Q&A 게시판에 적극적으로 올려주시면은 어떤 강의를 들으면 좋겠다, 너의 성적대는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니까 멈추지 말고 여러분들이 동기부여가 되는 시험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네,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을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